뭐 솔직히 출제가성을 높이 보는 작품이 아닌 건 우리 모두 인정. 비교적 최근 작품이고 드라마화 됐던 작품인데. 자, 어쨌든 작품의 내용을 보면서 뭐가 나왔는지 뭘 챙겨야 되는지 한번 기본적인 건 정리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문제들은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드라마 허준 혹시 다들 보셨나요? 다들 알긴 알 거야. 특히 허준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누가 아무래도 전광렬 버전이 굉장히 유명도가 높았었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아우 선생님도 아무래도 맨날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지겨워 죽겠어 그냥. 아주 너무 열심히 옆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문제 패턴을 보면 38번 원태는 주는 장수의 장수에 이러고 있지. 인물의 특성들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인물과 사건과 연결되는 문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참고로 이 38번 문제는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 선생님이 아까 이 앞에 작품에서도 중심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조적 인물들의 어떤 사건 연결관계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가 디테일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좀 자주 패턴화돼서 보이지 않느냐라고 했었지. 지금 이 3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중심인물, 우리가 허준 하면 허준과 유희태, 그리고 뭐 이게 도지였나? 아무튼 이런 핵심인물들의 중심이 아니라 뜬금없이 장수에게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선택지를 두 개 이상 차지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인물의 어떤 사건 결부 관계 혹은 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뭐예요? 이 작품의 갈래가 뭐거든? 극작품 중에 시나리오. 너무 당연하게도 선생님이 당연히 쓸 말은 뭐겠어? 그게 나오면 뭐가 나온다? 갈래죠.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지금 바로 이 39번 문제가 그 문제죠. 뭐예요? 표현 기법과 관련된 문제죠. 여기 나와있는 단어들 정도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단어이길 바랍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오버랩 뭡니까? 오버랩 겹쳐서 표현하는 거죠. 서로 다른 장면들 두 개 겹쳐가지고 화면을 전환할 때나 어떤 복잡한 심리를 표현할 때 쓰는 장면이고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이거 뭡니까? 이건 또 페이드 인은 화면이 밝아지면서 전환되는 것,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깜깜해지면서 전환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별한 어떤 기법들의 장치적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참고로 이렇게 표현 기법 얘기가 나올 때 그 누가 뭐래도 이 빈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 두 가지 정도만 뽑자면, 여러분들 이 단어도 당연히 기억나야 돼요. 몽타주 기법이라는 거라든가, 오케이? 혹은 클로즈업. 기출문제 공부했다면 절대로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어야 되고, 내신 공부했다면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잖아. 몽타주는 뭐였죠? 긴 시간의 흐름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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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합친 다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지. 그리고 클로즈업은 뭔데? 어떤 인물의 심리나 주목해야 될 대상을 강조하여 확대하여 보여줌으로써, 뭐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심리를 강조하고 특정한 소재를 강조하면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 기법인 것도 알고 있을 거야. 뭐 이거 말고도 또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 이펙트 이런 것도 있죠. 효과음이죠. 그래서 이 효과음의 사용을 통해서 어떤 주변의 상황을 안내해 준다거나 무대 밖 사건을 전달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됐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 좀 잘해주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40번 가와나의 인물들의 태도 판단하는 비교함 문제 나와있는 거 잡으시면 되고요. 자,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하고 가자. 전체 중심 줄거리는 이거지. 자, 유의태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어. 그리고 그 유희태의 명의 밑에는 두 명의 제자가 있다고 보지. 우리의 주인공 허준과, 그리고 저 이름이 도지가 맞나? 정확하게 보자. 아들내미 이름 뭐예요? 도지 맞네요. 네, 좋습니다. 도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쪽은 제자, 순수한 제자 쪽이고요. 이쪽은 아들내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의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참고로 뒤에 있는 문제 중에 그런 단어가 나올 거야. 어디 갔지? 자, 가와 나와 연결돼서 의원 취재와 그 다음에 첩지라는 단어가 나올 테지, 그치? 자, 취재를 가서 첩지를 받으려고 노력해요. 취재를 번역하면 쉽게 말하자면 시험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건 의과니까 의대 입학 시험이 되겠지, 그치?
옛날에는 의원이 그래도 높은 직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의원이 1등이죠. 지금도 아직도 이번에 의대생들 시험을 안 봐가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죠. 뭐 구제를 하네 마네 얘기가 복잡한 것 같던데. 어쨌든 자 취재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시험에 이 의사 면허증, 합격증은 그렇지 우리가 꼭 목에 걸고 손에 쥐어지고 싶은 그 합격증이 첩지라고 불리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이 두 사람의 그 길 가는 과정에서의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도 차이는 뭐냐면 한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에 병자가 많았어. 그래서 이 병자들은 아니 의원이 되려고 가는 길의 사람들이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잖아. 부탁을 하죠 두 사람에게. 저희 마을에 돌림병이 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일단 두 사람은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일단 길을 떠나긴 떠나. 근데 도지는 그대로 무시하고 가버렸어. 왜냐면 취재라고 하는 시험은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얘들아 이런 거잖아. 선생님 저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수능을 못 보는데 수능을 내일로 연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는 도지를 무시하고 가요. 그랬는데 허준은 무시하지 못하고 치료해 주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그 결과 도진은 시험 시간에 무사히 도착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됐지만 허준이는 시험 자체를 응시 자체를 못하게 되면서 결국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둘이 결과가 나오는 장면. 참 우리가 본 장면이 딱 그 장면이었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장면이었고요. 참고로 이거 안에 또 디테일도 되게 많아요. 허준이 가는 길에 나머지 디테일 싸움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에 계산을 해본 거야. 마을 떠나다가 한 사람당 진맥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15분 정도 걸린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대략 100명이라고 보았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미친 듯이 뛰어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봤던 거야. 근데 문제는 옆마을에 있는 애까지 뛰어들어오는 거야. 저기 의원이 있다면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허준이를 칼로 위협해요. 그래서 가둬요. 그 얼굴에 보자기 뒤집어 씌워주고 납치를 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놓는 거야. 그런 상태인데도 허준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그 사람도 치료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다 치료한다고. 이쪽은 그게 아니었지.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유이타가 다르죠. 또 허준을 보고 진정한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도지를 격려하고요. 이쪽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이 둘은 평생의 라이벌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지는 먼저 합격했고 참고로 허준은 그 다음에 시험에 장원급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궐 안에서 들어가서도 뭐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어떤 비 그리고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라이벌 관계가 등장하면서 작품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작품의 결말 부분도 되게 유명하죠. 이 유이태가 임종을 앞둘 무렵 누구에게 유언을 하냐면 허준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준아 인륜과 도라는 게 있다는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의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내 이거 명령이다. 내 시신을 저 동굴로 가져가라. 그래서 내 몸을 열어보아라. 열고 심장은 어디 있고 신장은 어디 있고 장과 비장은 어디 있으며 이것들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사이즈는 어떻게 돼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라. 이게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하면서 떠나시고요. 그래서 허준이 최초의 어떤 인체 해부를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당시에 외국에서는 해부가 이미 활성화돼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 얘기가 좀 있죠. 아무튼 이런 식의 전체 스토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어떤 특징을 잡을 수 있는지만 빨리빨리 잡고 디테일 싸움해야 되는 몇 가지만 좀 보태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다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바로 씬 넘버 123번 볼게요. 자 분명히 뒷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문은 쉬우니까 만약에 나오더라도 1도 안 날 거야. 그렇지? 편안하게 보시면 돼. 보통 이제 문제의 유형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이런 작품을 접근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인물이 나왔고 그 인물에 연결되는 상관 문제가 나왔다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표현 기법 문제 나와 있었고요. 그러면 읽으면서 표현 기법이 나올 때마다 눈을 반짝거리면서 봐주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씬 넘버 이것이 123번부터 시작해서 각 장면 간의 어떤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까 몇 번이었더라? 39번 문제랑 연결돼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장면 간 표현기법상의 특징을 세팅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소재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거에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돼. 지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수능 분석하듯이 작품 분석하듯이 다 할 이유는 1도 없어, 알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빨리 뽑아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지문을 읽기 시작하자. 자, 씬 넘버 123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막 심장을 덜어뜯고 진맥하면서 막 어이 어쩌다 이렇게 어쩌다 이 지경이 되도록 이보시오 합니다. 경자는 늘어지고요. 정신을 차리시오. 근데 의원님 다를 가로 열고 감격 의원님이 있을 거야, 그치? 참고로 이 원태가 앞에서 이제 뭐지? 그 허준에게 우리 어머니 치료하지 않으면 너 죽어 하면서 칼로 위협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허준은 치료는 다 끝났고 나 지금 안 가면 의원 시험 늦잖아, 그치? 그래서 매몰차지만 아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난 지금 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려고 했을 때 잡혀왔던 사람인 거야. 자, 그러더니 진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원태가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준 허준이 자기의 펜과 그 돈을 꺼내서는 준한테, 뭐냐, 원태한테 주면서 자, 처방전 이렇게 적어줄 테니까 빨리 의원한테 가서 이 약을 구해서 오케이? 치료하도록 하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원태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왜 눈물이 그렁그렁하겠어? 감사한 마음이겠지. 자신의 어머니를 치료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 씬 넘버 124번이 넘어갔어. 자, 봐봐. 123번 씬에서 원태는 감동을 했어요. 자신이 위협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를 치료해주니까. 그런데 갑자기 씬 넘버 124번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웬 말 보는 장면이 나오죠. 원태가 말을 보고 있습니다. 말을 보고요. 다음에 씬 넘버 125번에서 감방문이 열리면서 원태랑 허준이 잡혀오고 있죠. 원태랑 준이 감옥으로 오게 되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씬이 연달아 이어질 때 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좀 원칙이 아니더라. 반드시 아무리 상관없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올지라도 하나의 연결고리는 존재해야 돼. 그러면 이 씬 넘버 124번은 무슨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감동 장면이 원태의 행동에서 원태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됐지? 이랬나? 또 두 번째, 이 124번은 125번을 읽을 때 물론 원태도 있지만 이 앞에 내용이 뒤에 녀석의 인과로 연결된다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씬들은 아무 대책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결고리를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감동한 원태가 누구를? 준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훔쳤던 것이지, 그래서 말장면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감옥에 온 일이겠죠. 자,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하면서 이제 뒤에 스토리는 다 나오니까 이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오버랩 나와있습니다, 그쵸? 오버랩 나왔어요. 장면을 겹치게 표현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화면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위해 넣었지. 앞에 장면은 죄가 없습니다. 원태가 준을 위해서 변호하는 장면, 그리고 오버랩 뒤에 울고 있는 그 시리에 찬 두 사람의 모습. 근데 준은 이제 뭐하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다독거려주죠. 준의 인품이 나오고 허준이란 놈 나오너라. 자, 그 다음에 126번 과장. 과장이 무슨 뜻입니까? 시험장이란 뜻이죠. 오케이. 허준이 나오는 장면에서 끝나고 과장이 열리면서 시작하고 있죠. 뭔가 오픈되는 느낌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야. 자, 준은 달리고 있고요. 오버랩 뛰고 있습니다. 오버랩. 그러니까 지금 시험장의 모습과 허준의 달리기가 계속 뭐로 표현되고 있어? 오버랩으로 표현되고 있어. 뭐예요? 이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요 사람의 모습인 거지. 오버랩은 그런 의도로 쓰였겠고요. 자, 128번 왔습니다. 거짓골로 왔죠. 129번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장쇠가 튀어나오죠. 근데 뒤에서 문제에서 38번 문제에서 우리는 분명히 장쇠라는 인물이 두 번 나왔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장쇠에 신경 쓰면서 읽는 거야.
자, 준이가 오고요. 장세는 지금 뻥하고 보고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있고요. 경세한테 부탁하지만 결국 잡혀서 들어가지 못하고요. 들여보내주시오 하면서 울며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어? 페이드 아웃 벌어졌지. 페이드 아웃은 뭐라고요?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화면 전환. 자, 그런 다음 130번의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 페이드 인이지. 오케이? 화면이 여기서 페이드 인은 시야가 흐려지는 준의 모습과 함께 등장하면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허준의 입장을 대변해줬어. 근데 페이드, 잠깐만, 우리 잘못했지, 그치? 응. 페이드 아웃이 먼저였지. 페이드 아웃은 이런 일이 벌어졌고, 페이드 인에서는 그 다음에 산천마을 입구에서 막 뺑가리 치고, 징 치고, 금의환하는 거죠. 그치? 금의환향하는 도지의 모습을 환하게 그려내고 있잖아.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이건 어두워지는 거고, 이거는 밝은 이미지니까,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야? 드립될 수밖에 없고. 이 드립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데 도움이 되겠지. 맞죠? 선생님 지금 문제에 집중해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차이점 생각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옵니다. 자, 손씨가 장수에게 물어줘요. 선생님은 지금 장수가 걸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장수는 얼씨구 절씨구 합니다. 좋아서 혼자 들어가죠. 무시했다는 얘기야. 손씨가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김씨가 장수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춤추는 장수야 유시댁 사람들 딴 사람쯤 안중에도 없다. 자, 장수에는 참으로 뭐하는 사람이야? 도지의 어떤 몸종이에요. 자, 말 그대로 온갖 잠실부름을 다하는 노비예요. 근데 장수애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은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우리 어르신이 자원급제 했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런 말을 했어. 딴 사람쯤은 노 안중, 아웃 오브 안중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바로 디테일 장면이라는 거야. 해설 지문 중에 짧게 나오는 요 한 대목 때문에 뒤에 답이 잡힌다는 거. 디테일 생각해주세요. 알겠죠?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131번으로 넘어갑니다. 탕! 유이태의 못난 놈! 참고로 이때 유이태 역할이 이순재 씨죠. 그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77 1577 그러더라고요. 못난 놈! 이럽니다. 그러면서 도지가 말을 안 말을 못하고 있죠. 참고로 이제 아버지 앞이니까 함부로 대꾸하면 안 돼. 그런데 장수애가 또 장수애 나왔어요? 또 신경 써야지. 장수가 대신 변명을 해주죠. 안 봤으면 이거 못 갖고 아닙니까? 했더니 꺼져 이놈아! 도망치듯 나갔죠. 유이태는 그러면서 도지를 비난하고요. 그럼 여기는 무슨 장면? 유의태와 도지의 갈등 장면이잖아. 그럼 갈등이면 그 갈등의 핵심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 두 사람의 갈등의 포인트는 뭐예요? 의원의 길입니다. 유이태에게서 의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병자를 생각하는 얘기야. 병자 우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님, 이제 아버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경쟁에서 이겼고요. 첫 집안 있으면 나의 이 자격은 조선팔도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옳지? 성공적 개인의 시대로 넘어왔다고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도 이런 갈등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물론 이 수능 완성 출제자들이 이걸 의도해서 낸 건 아니야, 그지? 의도해서 낸 건 아니지만 교묘하게 잘 맞지 않냐? 대부분의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너희들의 조목을 따지겠느냐? 국민들은 그걸 미안하지만 못 봐준다. 또 의원들은, 의사들, 장례 의사들은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뭐 무인 봉사하러 공부하는 거 아니다. 나도 인생을 걸고 공부했는데 나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뭐랄까 보장 같은 것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자꾸 희생자로 취급하느냐 라고 말한 내용이었어. 이 두 개의 충돌 교묘하게 비슷하다. 그래요. 참 드라마가 많은 걸 품고 있다. 그죠? 드라마가 사생살이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이렇게 뭐랄까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준의 이야기는 지금도
레전드 작품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거지 뭐. 자, 지문 다 봤어요. 문제 답 체크해 보자고. 38번. 자, 답이 4번이었잖아. 4번 보세요. 리을. 장수와 60대 사람들은 손신학 김씨의 질문에 준의 낙방 소식을 듣고 상심할까봐 괄호 열고 낙방 소식을 듣고 상심할까봐 괄호 닫고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자, 괄호를 제외하면 맞는 말이지. 오케이? 그런데 괄호가 들어가는 순간 장수애가 오케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한대요. 이거랑 충돌하잖아 지금. 안중에도 없다고 하는 거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야. 됐어? 무시하는 거랑 신경 쓰는 거랑 완전히 대립되는 짝이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답이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아, 물론 그렇다고 국경쌤이 인문의 어떤 심리 파악하는 문제는 디테일사항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주인공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이딴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 주인공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요즘 문제 트렌드는 주변 인물들 디테일에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조금 염두에 두고 푸는 거랑 문제 나오고 푸는 거랑 다르다 이거지. 39번. 자, 5번으로 일단 먼저 가볼까요? 3점짜리 문제긴 한데 봐봐. 씬 넘버 129번의 마지막에 사용된 페이드 아웃은 준의 시야가 흐려지는 거. 씬 넘버 130번의 시작에 사용된 페이드 인과 대비돼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좋아요. 대비됐어요. 그런데 자꾸 요즘 이런 식으로 제법 있어 보이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엮잖아. 역전적 구성이라고 했잖아. 말이 되냐고. 역전적 구성은 뭔데?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어 있는 거야. 어? 뒷받은 뭐야? 뒤바뀌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페이드 아웃 되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주된 모습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사건. 페이드 인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금이 환영했다는 얘기는 시험을 치러진 이후란 얘기지. 지금 이거는 시험이 치러지기 이전과 이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 건 시간이 역전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던 거고, 문제는 쉽게 풀었길 바랍니다. 쉽게 푸는데 이 문제에 사용된 의도나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은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됐죠? 씬 넘버 124번의 존재 이유를 1번에서 말했지? 왜?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 연결고리 이야기는 기출문제에서 한 두 번 이상 언급됐던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2번에서 생략된 시간의 이야기, 3번에서 인과관계의 보완, 인과 이런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가완 아에 대한 인물의 태도입니다. 참고로 이 가완은 시험이고 시험을 척진 니은 나는 합격증. 자, 준과 유이태와 도지라고 하는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하게 파악하라고 하는 전형적인 서사 관련 문제잖아, 그치? 3번 갈게. 도지는, 자, 참고로 이런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어. 뭐 당연히 알고도 계시겠지만 지문에 가가 나와, 가나 혹은 뭐 A, B, C, D 혹은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게 단순한 버릇이야. 단순한 버릇 하나. 대체해서 말하는 버릇 하나만 있으면 실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도지는 가에서 경쟁을 통해라고 머릿속에 읽지 말으시라고요. 그냥 읽어, 마음속으로. 도지는 취재에서 경쟁을 통해 합격증을 취득한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지? 또 유이태는 유이태의 가치관, 병자 우선이라는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맞네요. 됐죠? 3번 완벽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 1번 준은 병자를 돕기 위해 합격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잖아. 허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온몸 온 힘을 다했죠. 됐죠? 자, 이렇게 판단, 사리 판단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집념이란 작품, 허준의 이야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조금 아쉽긴 하네. 이용학의 그리움이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못 건드리긴 했지만, 자, 국무평 전에 선생님이 이미 부탁드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끝나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3일 남았어요, 시험, 그치? 자, 3일 정도 남았을 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선생님이 가장 원하는 건 수능특강 복습작업 꾸준히 하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서 시험 전략을 점검하세요. 오케이? 문제를 얼마나 맞고 내가 몇 점을 맞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나는 뭐 문학부터 먼저 그러니까 화작이 아니라 문학부터 먼저 풀어보는 전략을 한번 해보고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 테스트를 모평에 적용하는 거지.
모평이 아무리 예비 시험이라고 해서 수능 아니라고 해서 모평에다가 예비 테스트 하지 마. 알겠죠? 자기가 제일 현재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모평에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자,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당연하게도 궁금해야겠지, 그치? 선생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시험 점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좀 연락 좀 해주시고 19일날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 잘 하시고요. 얘들아, 모평은 근데 모평일 뿐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수능은 아니야, 그치? 수능에 잘 보기 위해서 불모평 준비하는 거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긴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평소 하던 대로 지금 실력을 있는 그대로 점검하고 오시길 바라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들어가세요. 빠이. 안녕.